직무이신 분들이 더 유리합니다. 악성 곡슬이시라거나 혹은 뭐 흑인이시라거나 그러면은 그 각도가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. 반면에 직무이신 분들은 안녕하세요. 뉴에어 장태호입니다. 여러분들 절개식 수술, 비절개식 수술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죠? 오늘은 제가 비절개 수술을 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한 모발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곱슬이신 분들보다는 직모이신 분들이 더 유리합니다. 겉으로 보이는 모발의 각도랑 피부 안쪽에 있는 각도는 항상 조금씩 차이가 나게 돼 있는데요. 곱슬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의 차이가 더 큽니다. 가운데 어딘가 툭 꺾여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일반적으로 대략 한 15도 정도까지 꺾여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, 악성 곱슬이시라거나 혹은 뭐 흑인이시라거나 그러면은 그 각도가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. 반면에 직모이신 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각도랑 피부 안쪽의 각도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모낭 채취 과정에서 손상 가능성이 많이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머리가 바짝 가라앉아 있는 분들보다는 좀 붕붕 뜨는 이런 분들이 더 유리하십니다. 이건 비절개 채취 과정에서 생기는 상처의 크기 때문인데요. 저희가 채취를 할 때 날을 얕게 넣으면 날을 좀 깊게 넣는 거에 비해서 상처가 커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모발 각도가 30도인 분과 60도인 분을 비교하면 이론적으로는 흉터의 크기가 대략 한 1.7배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. 물론 실제로 이 정도까지 차이가 커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발이 좀 더 서 있는 분들이 흉터가 더 작게 생기시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는 두피가 많이 단단하신 경우입니다. 사실 비절개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도 두피가 단단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.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피부가 단단하신 경우에는 절개식 수술을 했을 때 뭐 흉터가 늘어난다거나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반면 비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두피가 좀 단단하시더라도 저희가 이제 약간 그 펀치를 깊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흉터가 커지거나 그런 일이 없고 또 채취할 수 있는 모낭의 개수도 크게 차이가 없는 편입니다. 이외에도 모낭의 길이가 짧으면 저희가 수술할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사실 뭐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. 혹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은 본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폭스 테스트 같은 것들을 진행해서 한 몇십 개 정도 모낭을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태호였습니다.